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와인 아카데미 필릭스 전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꼭 같이 함께 극복하시기 다시 한번 더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 와인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와인의 이름은 아메리칸 레전드 빈야드 짐판델이라는 와인입니다. 자, 수입사는 한국의 BK 트레이딩이고요. 가격은 4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4.7%, 굉장히 도수가 좀 높습니다. 자, 만든 와이너리는 말 그대로 아메리칸 빈야드이고요. 그리고 와이너리가 위치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시에라 풋힐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의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자, 1800년대 중후반에 골드러시가 있었죠. 금광을 채집하기 위해서 서부로 몰려가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채집에 성공한 건 아니었죠. 자, 이런 대다수의 금광을 채집했던 광부들을 포티나이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극소수만 금광 채집에 성공을 하고, 금광 채집에 실패한 사람들이 서부 텍사스와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캘리포니아 나파빌보다 좀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시에라 풋힐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포도를 생산하게 된 거죠. 자, 이 지역은 태평양 연안이 아니고요.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산악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큰 특징이 있어서 포도의 완숙미를 더해주는 게 바로 이 지역 와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와인은 짐판델 품종과 짐판델이 80%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푸띠시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슈라 품종이 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품종을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짐판델 품종은 이탈리아 뿔리아주의 뿌리미띠보 품종과 DNA가 동일합니다. 자, 짐판델의 원류는 크로아티아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고, 이후 미국 버지니아 주를 거쳐서 캘리포니아로 유래가 되면서 캘리포니아의 그 뜨거운 기후에 잘 적응이 되면서 짐판델이라고 하는 미국 토착 품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짐판델은 들쑥날쑥 익는 단점은 있지만은 잘 익은 포도알은 굉장히 당도가 높아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알코올 도수가 17도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뿌띠시라는 무엇일까요? 자, 뿌띠시라는 일단은 스펠링이 다릅니다. 자, 슈라 품종은 SYRAH로 들어가지만은 이 뿌띠시라는 SIRAH로 들어갑니다. 자, 이 뿌띠시라 품종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프랑스와 드리프 교수가 녹균병 포도 잎을 노랗게 만들면서 광합성적인 작용을 낮추면서 수확량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곰팡이 균입니다. 녹균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슈라 품종과 그리고 펠로쟁이라고 하는 품종을 같이 교배를 시켜서 만든 게 바로 뿌띠시라입니다. 제가 말하는 뿌띠시라는 SIRAH로 끝나는 품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뿌띠시라는 포도알이 너무나 작고 생산량이 낮아서 프랑스에서는 잊혀진 품종이었죠. 그리고 이후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호주라든지 미국 등에서 소량씩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뿌띠시라, 또한 가지 뿌띠시라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 시라와 스펠링이 동일해요. SYRAH로 끝나는 뿌띠시라는, 자, 시라 품종, 로빌리 시라 품종을 맛본 미국인들이 그 시라 원래 품종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으로. 그런데 씨를 뿌려서 다시 시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를 꺾어서 만드는 일명 자가 복제라고 하는 재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지를 꺾게 돼서 동일한 품종이긴 하지만은 약간의 돌연변이 품종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바로 클론이라 그러죠. 자, 프랑스 롱베일리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자가 복제를 통해서 생긴 슈라 품종이 바로
뿌띠 슈라입니다. SYRAH로 끝나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뿌띠시라는 포도알은 작지만은 굉장히 탄닌이 진하고 질감이 높은 특징이 있어서 와인의 블렌딩으로 쓰이게 되면은 와인의 전체적인 구조감을 단단하고 그리고 볼드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단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와인을 오픈해서 테스팅을 하면서 와인 시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와인을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진한 퍼플톤입니다. 진한 퍼플톤. 향은 일단은 블랙베리 향이 강하고요. 말린 자두, 약간 건포도처럼 달큰한 건포도라든지 말린 자두의 향이 나고요. 살짝 코코아 향도 납니다. 코코아 향이 나고요. 후추, 네, 강한 후추 향과 함께 톡톡 튀는 청량감이 있는 민트 향이 지금 전체적인 아로마 부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맛은 어떨까요? 자, 일단 과실류에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높은 알코올의 여운은 역시나 강해요. 그리고 잘 익은 여러 열대 과일의 그런 농축된 맛이 입안에 굉장히 중심을 이루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부드럽긴 하지만은 조금은 진한 탄닌이 혀를 조여주고 목으로 넘겼을 때 약간의 걸리는 듯한 무거운 좀 볼드한 질감이 이 와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 말린 건포도 계열의 굉장히 농익은 달큰한 맛이 분명히 있네요. 자, 메를로에서 느껴지는 그런 단맛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메를로의 단맛이 약간 밋밋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이 와인은 밋밋한 단맛은 아니고 굉장히 좀 진한 감칠맛 나는 단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와인을 마셔보니까 일단은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드라이에이징한 쇠고기나 아니면은 돼지고기 그리고 강하게 바베큐된 뭐 육류 그리고 훈제 소시지 그리고 좀 가볍게 좀 라이트하게 드실 것 같으면은 피자 파스타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특히나 파스타 중에서는 토마토 소스가 가미되는 고기를 갈아서 토마토 소스가 가미되는 볼로네제 파스타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팬에다 구워 먹는 삼겹살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와인입니다. 자, 지금 이 와인을 비비노 어플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약 38,000원에서 39,000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장 낮은 가격일 것 같고요. 실제로 샵을 방문을 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4만원에서 약 45,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4만원대 와인들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와인이라면은 네,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가 있는 착한 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와인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필릭스전이었습니다.